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굿모닝 닥터K입니다. 5월 15일, 오늘 금요일. 개장 전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미국의 다우존스 1.62% 상승, 나스닥 0.91% 상승, 반도체 지수도 2.81% 상승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유로존에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1.95%, 영국, 프랑스 다 하락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상황 보자면요. 다우존스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상승 전환 마감하면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전일에 음봉을 말아 올리는 시도가 나와서 일단 다행이고요. 추가로 강하게 다시 20일, 60일 돌파하는 시도 반드시 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24,560 여기를 뛰어넘어야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지지권이 확보되어 있는 나스닥은 이평선 지지권에서 반등 나오는 양봉 시연 양호한 것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0일권 지지 받으면서 강한 장대 양봉 시연했으니 오늘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시아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이너스 0.96% 하락, 니케이도 1.74% 하락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자, 먼저 선물로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추가 상승 1시간 더 거래하니까요. 6시까지 1시간 더 거래하니까 추가 상승해서 마무리 됐고요.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죠? 장 초반 10시 반에 개장하니까요. 조금 하락했다가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들입니다. 자, 뉴스가 뭐 크게 많이 전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요, 미국 실업 보험 가입자 늘어난다. 그리고 실업률이 물론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 그러한 뉴스 나오고 있고요. FOMC에서 금리 인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가지 않겠다라는 뉘앙스 때문에 금융주들이 상승했고, 제약, 바이오, IT 상승하는 그런 전일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9.57% 상승하면서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 우려는 조금 불식되는 것 아닌가. 경제 재개가 되면 다시 공장도 돌아가고 사람들도 일터에 복귀하고 생활을 이제 평상시처럼 완전 처음 완전 예전처럼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기름에 대한 수요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요.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 1년 더 연장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은 여전히 중국과 미국과의 마찰, 불씨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악재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다 하락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0.8%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0.14%로 비교적 양호하게 코스닥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개발하겠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녹인 거 어느 정도 확인됐고요. 외국인은 여기 좁은 구간 안에서 그냥 양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전략이었다.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녹였으니까 일단 옵션 부분도 외국인 승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들어올 듯한 조짐을 보이다가 코스닥은 그죠, 여기 인근 보면 3일 이상 매수를 들어오다가 이제 다시 또 좀 꺾어버리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해외 상황이라든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등들 때문에 여전히 매수는 강하게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하게가 아니라 매수를 좀처럼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구원투수 역할하고 있는 연기금도 어저께 손을 딱 놓아버리니까 지수는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연기금 좀 들어오고, 외국인이 참 들어오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외국인 매수세가 동반되어야만 여기 지지부진한 박스권, 한들려 끌고 있는 박스권을 돌파 가능하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 비교적 양호한 편이니까 오늘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섹터별로 보시자면, 가는 종목만 가는 극심한 차별화 장세다. 핀테크, 내지는 온라인, 결제,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KG 이니시스, 드존비즈원, NHN, 나이스 평가정보, 이러한 단어와 이런 핀테크 관련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이고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그죠? 게임주, 이러한 언택트 관련 종목들만 초강세를 보이고 나머지는 좀 죽여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IT 전기전자 상당히 많이 죽여놓을 거다 말씀드렸고, 전일 삼성전자 1.3%, 1.13% 빠졌고요. 하이닉스는 3.59% 빠졌습니다. 매도 의견은 벌써 이틀 전 드렸거든요. 잘 따라 주셨다면, IT 전기전자에서 추가 하락 맞지 않았겠죠? 자, IT 전기전자를 다 청산해버리고, 셀트리온과 아모레퍼스픽, 그리고 KMW, HFR 같은 5G, 제약, 그리고 화장품 관련 쪽으로 포트폴리오 재편하고 있는데요. 자, 5G는 한국판 뉴딜 안에 분명히 수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밀리는 상황인데, 조금 긴 흐름으로 들어 간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4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죠? 5G 통신망이 되어야 된다. 자율주행, 원격 진료, 그리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통신망, 앤드 게임이나 이런 부분의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5G 통신망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만 화웨이발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습니다만 5G 전체 섹터에 약간의 데미지도 있다고 판단 들고 있고요. 정책 수혜주다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몰리는 것을 좀 털어내고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흐름으로 간다면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세 들어올 수 있다 판단했고, 셀트리온 21만 3천 원에 매수했고 일단 성공입니다. 아모레퍼스픽,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전일 35분간 통화했다 그러고 한국 방한하는 것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쪽 선침에 해놓은 이 부분 한번 치고 간다면 또 수익 잘날수 있으니까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상당히 좁은 박스권 안에서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랠리하고 있는 종목에 올라타기가 쉽지 않거든요. 잠깐 개별 종목군들 보자면요, 최근에 대장이라 할수 있는 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그죠? 플랫폼 기업들 좀처럼 따라가기 힘든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NHN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NHN과 카카오, 네이버는 QR코드를 통한 결제 시스템 구축도 하겠다. 결론은 언택트고, 핀테크거든요. 그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자회사들을 통해서 결제 시스템 다 구축하고 있고, 그죠? 자회사들을 통해서 증권이라든지 금융적으로 기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회사니까 단순한 인터넷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좀처럼 죽을 줄 모르고 위로 치고 가니까 쉽사리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과감하게 고점 돌파할 때 쫓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만 수익이 났겠죠. 자, KG 이니시스,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종목군들, 더존 비즈원, 뭐 웹캐시도 괜찮습니다. NHN 다 나와 전부 다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을 조정을 더 받으면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으나 20일을 돌파하는 시도 나오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완전 죽여놓는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IT 전기전자를 죽이고 그 매수세가 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판단하고 20일 돌파하는 순간 매수했습니다. 지금 단일가 1000원도 올라서 마감됐거든요.
오늘 추가 상승한다면 이제 전고점 인근이 23만 6천 원 한번 돌파 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죠?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모멘텀 남아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3사 합병 이슈도 있고요. 6월에 진단 키트 출시 예정.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7월부터 임상 실험 돌입. 내년 초 상품 출시 예정까지 다섯 개 회사와 치열한 경쟁, 자존심 걸고 하고 있다. 그런 모멘텀 있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이틀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고점 부위긴 하나 강하게 올랐고 제법 크게 밀렸으나 박스권 형성하면서 힘을 응축하고 밀렸으면 다시 더 처지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주가 흐름 보여지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좋다 그랬습니다. 야, 94,000원까지 돌파한 상황. 여기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횡보 조정이긴 하나 21권에서 강한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반등 시도. 20일을 안 깨니까 더 강하게 간다. 셀트리온과 비교해 볼까요? 셀트리온은 20일 한번 휘청하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관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 셀트리온 제약, 여기 고점도 돌파한 아주 초강세.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만 20일 이탈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라 말씀드렸으니, 아직까지 20일 훼손 안 하고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에서 만약에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판매 유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수혜를 받는 것 같고 3사 합병했을 때는 규모가 작은 셀트리온 제약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 때문에 3사 합병 기대감 앤드 모멘텀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하니까 관심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특히 동학 개미 운동으로 우리 칭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라도 잘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올려주면, 그죠? 우리 개인 투자자가 좋은 일인데, 쉽사리 기관 외국인들은 그런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흔들리고 밀리는 조짐 보이길래 그냥 청산해 버렸습니다. 한번 챙겨 먹고, 여기서 1% 손절, 그럼 쌤쌤이에요, 쌤쌤. 추가 하락 두드려 맞지 않습니다. 반등 나와도 5만원권 상당히, 단기간에는 올려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지부진해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뭐 도망가듯이 던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 5만원권 단가인 분들 제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원 이상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좀더 필요한데 만약 진정한 중장기 투자자라면 뭐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삼성전자 흐름이니까 도망가듯이 던질 필요는 없으나 액티브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20일 무너지는 순간 매도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자, 하이닉스도 여기 위에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밀립니다. 크게 밀려요. 크게 밀립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좋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클이 매도세 나옵니다. 이쪽으로 누르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라고 판단했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자, 전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억지스러운 상황은 크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옵션 물량 때문에 강하게 땡긴다든지 강하게 밀어버리는 억지스러움이 있었으면 후폭풍이 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요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고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뭐 적당하니 미국 선물 상황만 개장 10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적당히 간다면 오늘 큰 무리 없겠고 코스닥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면 기존의 5G 그냥 소외되지는 않을 거다.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박스권 돌파를 하려면 외국인 투자자 같이 기관 투자자와 함께 쌍끌이 매수세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러나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강세로 위로 띄우려는 시도는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죠? 불안불안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주도주 성향 종목들 너무 높게 있는 종목군들 아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시젠이 그죠 뭐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고점부에서 잘못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짧은 시간에 큰 손실 볼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눌림목 구간이나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군들 잘 선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도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